제가 전부터 사고 싶었던 종목을 조금 더 매수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 좀 관심 가지면서 이제 소액 담은 게, 오랜만에 다시 봤더니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앞으로 뭐 신재생이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런 제가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 편했습니다. 네, 여신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저희가 한두 달 만에 뵌것 같은데, 네. 인터뷰상에서는 두달 만에 봤는데, 사실 저희 어제 잠깐 봤었죠, 그죠? 네. 예상치 못하게 네, 상암에서 그렇게. 맞습니다. 상암에서 그 타채널 또 인터뷰 네. 출연하는데, 제 전에 이제 그 패널 순서가 이제 작가님이셨고, 네. 그 다음이 바로 저여가지고 또 이렇게 네. 교차하는 그런 타이밍에 또 반갑게 인사를 하는 또 그런 또 이벤트가 있었네요. 네. 어제 무슨 얘기 하셨었어요? 그냥 뭐 저도 이제 최근에 책이 나왔으니까 네. 책 관련해가지고 뭐 아. 증시라든지 뭐 그다음에 업종 관련해서 뭐 말씀을 네.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또 이제 오늘 작가님이 주인공이시니까 또 최근 증시를 또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현재 뭐 최근에 좋게 보는 그런 뭐 섹터나 주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네. 텐데요. 일단 올해 그이 시기만 되면은 아시다시피 증권사 여기저기에서 전망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쏟아내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증권사의 스탠스가 상저하고더라고요. 상반기엔 네. 좀안 좋고 하반기엔 좋아질 것이다.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올 상반기에 약간 좀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그 현업에서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리서치 센터장님들이야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의외로 하우스별로 약간 이제 마이너한 의견으로 우리는 상고하자다라고 이렇게 오. 하시는 쪽도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네네. 근데 이제 그 제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런 의견들을 내가, 어느 방향을 이 맞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방향과 상관없이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대응법을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섣불리 어느 쪽이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기엔 좀 조심스럽고 대신 제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다른 동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큰 강세장이 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가짐 문제인데 작년에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고수든 하수든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와장창 깨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이렇게 뭐 장기 랠리를 기대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만에 하나 강세장이 온다고 하면은 뭐 제가 맞고 틀리고랑 상관없이 다 같이 돈을 벌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 없을 텐데 상하반기를 떠나서 중요한 이슈는 그건 것 같아요. 작년에 보여줬던 마지막 바닥을 그한번더깰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그 부분인데 만약에 작년 바닥 이상의 어떤 하락이 온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2020년 3월에 재림이 되지 않을까. 그때 예 오히려 큰 폭락이 새로운 강세장의 어떤 진입점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일반적인 예측은 아무래도 횡보장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좋지도 않을 거고 하지만 작년에 어떤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지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바람직한 대응법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보유했던 포지션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한게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횡보장일 때 순환매 장세가 올때 이미 오른 종목들을 섣불리 갈아타면서 스텝이 꼬이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실수만 피하면 사실 올해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대신에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난번 이상의 큰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섹터들이 더 좋아질지를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교체 매매나 리밸런싱 해놓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바닥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상황에서 뭐 교체 매매라든지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 먹히진 않을 것 같아요. 실익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때 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의 명제만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넌센스잖아요. 안 그렇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소극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행보장이 펼쳐질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 일단 중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약간 전저점 테스트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땐 약간 좀 새로운 또 주도주가 생긴다든지 뭔가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사실 만약에 전저점을 깰 만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그 매크로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약간 하드랜딩, 경기가 정말 경착륙을 해가지고 정말 안 좋아지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또 연준에서는 뭐 금리 고금리 오래 계속 유지한다라고 했지만은 또 유지할 수 없는 다시 완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말씀하신 것 좀 새로운 상승장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부동산일 것 같은데, 부동산 자체보다 이제 부동산에 의해서 빌려져 있던 돈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건 사실은 또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단기 반등을 했을 때, 지금 와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되게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었는데, 네. 그 인버스 ETF가 개인 순매수 1위라고 하더라고요. 아, 최근에요? 예. 네, 저도 어제 뉴스에서 봤어요. 아. 그 3배 레버리지 그 인버스가 개인 순매수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그분들의 그 야수의 심장을 응원은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단기 반등 왔다고 해서 또 더 큰 저점이 올 수도 있으니까 뭐 현금을 50% 이상 막 다시 확보해 가지고 뭐 바닥을 기다린다든지, 그런 게 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률을 떠나서 자기의 심리를 말리게 하는 어떤 그런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극단적인 선택은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별로 좀 세워 놓으신 다음에 그때 이제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시장을 좀 복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한 11월 달까지, 그때까지 좀 빠르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금 또 조정이 나왔죠. 또 12월 또 연말 연초 하면서 2,200선을 잠깐 깨는 그런 하락장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한 2,400 장중에 터치를 하다가 2,300대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변동성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이때 약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변경은 좀 있었어요. 네네. 그 변경이, 근데 그 큰 액수는 아니고, 네. 제가 전부터 사고 싶었던 종목을 조금 더 매수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종목을 편입한 거는 거의 보초병 수준으로 들어간 거 하나 있고요. 작년에 제가 뭐 몇 개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현대미포조선이랑 삼성전자는 포지션이 큰 변화는 없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서부 T&D. 이거는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아난티도 그 무렵에, 서부 T&D 살 무렵에 같이 샀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그 인바운드 아이디어 때문에 샀던 거거든요. 제가 아마 그 작년에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호텔을 갔는데, 서울에 출장을 가서 호텔을 갔는데, 외국인이 정말 많더라. 그래서 아직 완전히 엔데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년 대비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고, 그게 봤더니 10월 8일, 작년 10월 8일에 해외 입국자 PCR 검사 면제를 기점으로 변화가 생긴 거더라. 그러면 이제 10월, 11월, 12월 해서 4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올해 들어서 이제 엔데믹이 본격화되면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인바운드 수요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텔 관련, 숙박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괜찮,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을 거다라는 아이디어였는데,
네? 카지노 살걸 그랬어요. 네. 아. 카지노가 정말 화끈하게 올랐죠. 아, 카지노는 네. 굉장히 네. 잘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그 제가 서부 T&D를 산 거는 그 최근에 굉장히 좋았던 뭐 GKL 같은 카지노 주식도 있었는데 GKL이 운영하던 세븐럭 카지노가 올해 1월부터 이제 그 작년에 그 밀레니얼 힐튼 호텔에서 이 드래곤 시티 호텔로 옮겨졌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서부 T&D가 운영하고 있는 그 이제 호텔 컴플렉스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좀 낙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카지노는 놓쳤지만 네, 그런 약간 이제 트리클 다운 이펙트를 기대를 하면서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호재가 있고 호재들에 비해서 어떤 주가 레벨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투자 시계열은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 보유를 할지 뭐 아니면은 뭐 단기 급등이 와서 정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일한 아이디어로 이제 샀던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잠깐 급등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때 그냥 팔아버렸고요. 어느 정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꼭 이러면은 아난티 같은 먼저 판 주식들이 더 가긴 하던데. 꼭 그런 상황이 좀 있긴 하죠. 네. 그럼 뭐 그냥 뭐 제 팔자라고 생각할 거고요. 아. 네. 최근에 좀 관심 가지면서 이제 소액 담은 게 작년에 이제 작년 9월 무렵인가 그때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다가 이제 중간에 팔았던 LS전선 아시아를 아. 다시 편입을 했어요. 오. 네. LS전선 아시아는 그때 이후 그러니까 제가 팔 무렵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오랜만에 다시 봤더니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예, 그 전선주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그 전선주의 어떤 가격 정책에 영향을 주는 구리 가격은 작년 말부터 해서 바닥을 찍고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예, 그 구리 가격이 올라갔는데 전선류 그 전선 쪽 섹터의 주가들이 빠진 거를 보고 앞으로 뭐 신재생이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런 아. 장기 수요에서 구리나 전선에 대한 수요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격이면은 크게 잃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부를 하려고 좀 샀어요. 공부를 하려고 샀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은 그, 네. 그 접근하신 종목 들어보니까 약간 파생돼서 그 아이디어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네요. 이를테면 뭐 서버 T&D 같은 경우에도 사실 GKR이라든지 그런 리오프닝 네. 본격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그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뭐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이 전력 인프라를 까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인프라가 확장되고 바뀔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네요. 보니까. 네. 제가 요즘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서 제 포트를 어느 정도 좀 오픈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관심 없고, 제가 말씀드려도 안 살 것 같은 종목들만 자꾸 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원래 이제 시간 싸움을 해서 돈을 버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게 아이디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좀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태양광, 뭐 풍력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두는데 이제 그런 인프라가 깔리면은 필연적으로 어차피 그 전력 전선 인프라 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약간 네. 좀 금광 채굴 시절에 뭐 금광을 캐러 막 간 사람들한테 곡괭이라든지 청바지를 파는 약간 그런 네.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하다라고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그렇죠. 동남아 네. 쪽이랑 이제 미국 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는. 해외에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이기 때문에 아. 예, 그런 이제 베트남 쪽의 전력 수요는 항상 견고했고 매번 매출이 이제 그 계속해서 신기록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주가가 꽤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 편했습니다. 미국 수출까지 하면은 약간 그 미국의 뭐 신재생 투자 이쪽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아마 그 비중이 지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베트남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동남아 쪽이 더 포션이 클 거고 북미 쪽은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북미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도 수출 물량이 돌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세계화 뭐
탈중국하면서 어차피 그런 인프라든지 생산 기지 같은 게 다 동남아 쪽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장기로 봤을 때 또 좋은 포인트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발굴을 할 수 있으면 동남아 쪽으로 투자처를 확장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런 단일 그러니까 뭐 시장권으로 보면은 중국처럼 단일 시장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죠. 동남아에 있는 인구들을 합치면 사실 만만치 않은 시장이거든요. 만만치 않죠. 뭐 인도네시아 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인구 탑5 안에 들어가잖아요. 또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 5억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거의 3위겠네요. 네. 네. 태국도 네. 거의 억대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베트남도 넘지 않나요? 베트남도 9천만에서 이제 1억을 넘어서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고. 그 외에 작은 나라들까지 합치면은 사실 절대로 경제권이 작은 그 규모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또 젊은 인구층이 많잖아요. 그쪽은 또. 네네네. 오히려 중국보다 더 인구 구성 측면에서는 미래가 더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고 마침 미국이랑 중국의 분쟁에 의해서 어떤 그렇죠. 제조 기지의 다변화의 수혜를 입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지역 측면에서는 정말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저기 뭐 전반적으로 좋은 부분 말씀드렸는데 뭐 이래서 살아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가 네. 있으니 좀 잘 점검해 보셔라 그런 차원에서 좀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경기 침체건 뭐건 간에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다른 매니저 분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냥 제가 늘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전문적인 투자자건 개인 투자자건 좀 그때그때 되게 일일비 많이 하시고 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든 계속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언제나 수익률이 가장 좋다 뭐 이렇게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언제나 굉장히 마음 편한 축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성실한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실패를 하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건 뭐건 간에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 못 벌어도 돼요. 중요한 건 그 언제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그 타이밍을 내가 맞출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타이밍 타이밍 그게 계속 지는 게임이고 마음 불편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이 바닥이 항상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늘상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로부터 뭔가 패턴을 찾으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기간을 예측을 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좀 똑똑하고 열심히 하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거를 알아내려고 에너지를 많이 쏟다가 좀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또 늘상 시도했다가 바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는 이게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내가 주식을 좀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세게 베팅을 하고 그러다가 한번 얻어맞았을 때 크게 무너지고 인간이 이 자본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 이거를 일단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착각하고 좀 대단히 많은 열정을 쏟다가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